시험 문제 틀렸다고 비아냥거리는 친구, 구독자, 사연 드라마. 안녕하세요. 이 일은 제가 수학학원에서 겪은 일이에요. 자, 이 단어 공부를 끝냈으니까 시험을 쳐서 자기 실력을 확인해보자. 자, 시간 다 됐어요. 이제 채점해보자. 1번 답 35. 하, 답 진짜 잘못 썼네. 2번 답을 1번에 써버리다니. 넌 학원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문제도 제대로 못 푸냐? 아, 진짜 수학 대박 못하네. 아, 너희 엄마 아빠는 너 학원 보내는 도움이 없겠다. 전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. 아, 수학을 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문제 답을 써서 틀렸다고 한 건데 넌 이해력과 통역이 아주 좋지 못하구나. 얘, 너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? 너무 안타깝다 얘. 그 아이는 평소에 친구들한테 종종 비아냥거려서 제 말에 많은 친구들이 빵 터졌어요. 그 아이는 부끄러웠는지 수업 시간이 되자마자 저와 가장 떨어진 자리로 자리를 옮기더군요. 하, 날 만만하게 보고 비아냥거리더니 아주 크리코 닥쳤죠. 하, 후련하다. 이 영상은 써니님의 사연을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.